따른 지출이 늘면서 강원도가 이례적으로 대규모 예산 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70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강원권에 갭 투자를 한 다주택 임대업자에게도 영향이 예상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도내 8개 해수욕장에 야간 집합 제한 명령이 내려져 음주와 취식 행위가 금지됩니다. 코로나19에 지친 심신을 달래줄 무료 템플스테이 이벤트가 10월 말까지 실시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코로나19 지원으로 나가는 돈은 늘어난 반면 들어오는 돈은 줄어들면서 강원도가 이례적으로 대규모 예산 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대로 가서는 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가 이번 하반기에 지급하려 했던 농어민수당. 그런데 돈의 일부 시군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이유로 예산 분담에 난색을 표하면서 올해 지급이 어렵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이렇게 예산을 쏟을 곳은 늘었지만 세입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강원도와 각 시군에 주기로 했던 보통교부세를 삭감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원 부족을 이유로 지역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삭감액은 강원도가 40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춘천이 160억, 원주와 강릉 140억 원 등 총 2천억 원 규모입니다. 코로나19 지원에 이어 올 하반기 교부세 감소까지 확정되면서 강원도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대대적인 예산 구조 조정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까지 각 부서별로 불필요하거나 효율성이 낮은 사업을 취합해서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생겼던 이런 많은 예산들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예산 항목이 한 15,000가지 되는데요. 그걸 과감하게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2,000억 정도의 구조조정을 해서. 이와 함께 내년 국비 확보에도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21개 사업에 2조 3,944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 5순위까지가 제천 영월 고속도로와 춘천 철원 고속도로 건설 등 모두 경제성이 낮게 나온 SOC 사업들이어서 국비를 얼마나 확보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저금통의 개념인 지방재정원 안정화 기금에 대한 도입 검토를 통해서 필요시 그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 또는 부채를 상환하는 부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강원도 부채는 1조 954억 원, 공식적인 부채 비율은 14% 정도입니다. 하지만 내부 거래라는 이유로 부채에서 제외된 지역개발기금까지 합칠 경우 실제 빚은 더 늘어납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강릉 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지난달 최고 가격을 기록하고 춘천과 원주도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가 발표한 70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이 강화되면서 강원 지역 매매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감정원에 공시된 6월 기준 강릉 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억 4,912만 원. 지난달 매매가가 최고가를 보이며 연일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춘천과 원주도 2018년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를 보이다 최근 들어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처럼 강원도 내 아파트 매매가 상승에는 지역민들의 수요도 있지만 갭투자를 노리는 외지인들의 투자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서울 사람들의 지방 아파트 매매 건은 12만 840 건으로 그 가운데 강원도가 2만 1746 건을 보이며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업계와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은 710 부동산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이 강화되면서 다주택자의 갭투자가 꺾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두 번째 주택을 살 때는 8%, 세 번째 주택을 살 때는 이제 12% 정도인데 지금 호화주택이 11%니까요. 그만큼 무겁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매매가 대비 전셋값인 전셋가율은 강릉 86.5%, 춘천 84.9%, 원주 77.3%로 지역 부동산에는 그동안 갭투자를 노리며 구도심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를 구입한 다주택자들의 매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그냥 물건을 지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하반기에는 그런 물건들을 많이 내놓을 확률이 많습니다.
반면 강릉 지역 신규 아파트의 경우 지역민들의 수요가 높아 여전히 높은 가격에 매매되고 있습니다. 최근 강릉 유천택지 우미린의 실거래가는 4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강릉시의 경우 2,500세대를 신규 허가 물량으로 풀었습니다. 신규 아파트를 찾는 시민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한 2,500세대 정도면 수요와 공급이 적정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 그리고 지역의 수요 물량에 따라 강원 지역 아파트 값에 적지 않은 변동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홍한피입니다. 내일 강릉 지역을 마지막으로 동해안 6개 시군 해수욕장들이 모두 운영에 들어갑니다.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사상 처음 야간 해수욕장에 집합 제한 명령이 내려지는데 무리 없이 시행될지 관심입니다. 김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개장한 동해 망상 해수욕장입니다. 해변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곳에 출입 제한선이 설치됐고 전용 출입구에서는 체온을 재고 출입 명부를 작성합니다. 출입 절차를 마친 사람은 이렇게 눈에 쉽게 띄는 손목 밴드를 착용합니다. 문제는 야간입니다. 밤에는 더위를 피해 모여든 피서객들이 해변에서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게 오래된 풍경입니다. 정부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대형 해수욕장에 대해 야간 집합 제한 행정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전국 21곳, 강원도는 강릉 경포와 양양 낙산, 속초, 동해 망상, 삼척 해수욕장 등 8곳입니다.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12시간 동안 백사장에서 음주와 가무, 취식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먼저 시행하셨던 충남도 사례를 보면 아직까지는 크게 이렇게 불협화음이 일어난다거나 하는 일들은 없었습니다. 계도 기간 동안에 이용객분들이 인식을 하시는지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홍보 활동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말부터 일주일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는 행정명령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일일이 단속할 수 있을지, 행정력은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사법적인 거기 때문에 강릉 경찰서와 협조해서 지금 합동 단속을 하고 거기에서 따르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하게 되는데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상경기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야간 매출액 비중이 높은 해변 상인들은 불만을 쏟아냅니다. 전반적인 수용이 다 그렇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보다 엄청 클 거예요, 타격이. 슈퍼 같은 경우는 클 것이고 또 앉아서 먹는 집들은 더 조금 더 다를 수도 있고. 지난 2012년 여름 강릉시는 경포 해변에서 야간 음주 행위를 금지했지만 당시 관련법 적용이 어려워 단속과 계도 과정에서 마찰을 빚었습니다. 이번에는 관련법이 갖추어졌다 해도 어떻게 실행될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도내 실물경제와 고용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업자와 비정규직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고용센터마다 실업급여와 지원금을 받으려는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입니다. 최근에 소득이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진 절박한 노동자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하루에 수백 명씩 찾아와 번호표 순서대로 상담이 진행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을 하다 사업장이 없어지거나 계약이 만료돼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아파트 미화원으로 일했던 이 여성은 갑질을 견뎌내고 계약 만료 때까지 일을 했고 끝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됐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다가 간다 그랬더니 나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파서 빠졌는데 그래서 그냥 우기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계속 아주 무슨 수를 써도 자기 발로 나가게 만들어. 지난 5월 도내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2,500명, 지급액은 300억을 넘었는데 2월 이후로는 매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직장을 잃고 새로운 일을 구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6% 정도의 매년 이렇게 증가분이 있지만 올해는 그 두 배 이상의 증가, 한 20% 이상 증가분이 되고요.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는
실업급여도 받기 어렵습니다. 이들을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마련됐는데 오는 20일 신청 마감을 앞두고 사람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2월부터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하게 돼서 지금 지원금을 받으러 왔어요. 혹시 어떤 거를 하셨어요? 아, 강사예요. 댄스 강사. 세 달간 150만 원이 지급돼 매출이 크게 줄어든 영세업자들의 신청도 많습니다.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신청을 해가지고 여기서 심사를 해가지고 일단은 뭐라도 뭐 그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코로나19 사태 6개월. 직장에서 쫓겨난 비정규직과 매출이 크게 떨어진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심신이 지친 사람들을 위한 무료 템플스테이가 열리고 있습니다. 고즈넉한 산사에서 나를 돌아보고 마음의 여유를 찾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재앙으로 고통받는 중생을 구원한다는 관세음보살을 모신 천년고찰 양양 낙산사.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참가자들이 휴식을 찾아 낙산사를 방문했습니다. 고즈넉한 산사의 아름다움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스스로 치유하는 시간을 보내려는 겁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최전선을 지키는 의료, 방역 관계자들은 전쟁과도 같은 일상을 잠시 벗어난 것으로 다시 버틸 힘을 얻고자 합니다. 이제 지난 1월부터 이제 지금까지 이제 정신없이 흘러왔다가 우연히 이런 템플스테이라는 좋은 기회를 발견해서 이렇게 참가하게 됐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로 생업을 잃다시피 한 소상공인, 여행업 종사자들에게도 산사의 고요함은 넉넉한 위로가 되어줍니다. 항공사 근무하고 있는데요. 두 달 반 정도 지금 쉬다가 이번 주 이제 금요일에 복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쉬었던 기간이 너무 많은 만큼 좀 이제 돌아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낙산사 등 전국 80여 개 사찰에서 의료인, 방역 관계자, 소상공인, 여행업 종사자들을 위로하는 토닥토닥, 쓰담쓰담 템플스테이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동반자 한 명을 포함해 모두 3,000명을 대상으로 1박 2일부터 최대 3박 4일까지 비용 부담 없이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찰마다 인원 제한이 있고 일반인들의 참가 신청도 많아 낙산사의 경우 8월 말까지 예약이 모두 완료된 상황입니다. 산사에서 힐링하는 생각으로 1박 2일 동안 또한 2박 3일 동안 저희하고 차 마시고 사찰 탐방을 통해서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이제 마음의 이완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전국 사찰의 무료 템플스테이 이벤트는 10월 말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여름 휴가철 제주항공의 양양 김해 노선 취항이 취소됐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내일 예정돼 있던 제주항공의 양양 김해 노선 취항에 대해 국토부가 운항 불허를 통보해 취항이 전격 취소됐습니다. 강원도는 국토부가 운항 불허를 통보한 사유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플라이 강원은 내일부터 양양 김포 노선을 취항해 금토일 주 3회 운항에 들어갑니다. 강원도의 생활 SOC 접근성이 전국에서 가장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원과 체육시설, 도서관 등 생활 SOC에 대한 접근성과 이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거리별 인구 비율 등이 담긴 2019 국토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약국의 경우 전국 평균 접근성이 5.04km, 서울은 평균 0.94km인데 반해 강원도는 무려 9.24km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강원도민체전과 생활체육대회, 어르신생활체육대회가 모두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강원도체육회는 올해 전국체전과 소년체전 등 전국종합체육대회의 수년이 확정됨에 따라 강원도민체전과 도민생활체전, 두 어르신대회를 모두 내년에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도체육회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하고 참가 대상에 학생과 고령자가 다수 포함돼 있어 개최 예정시군과 협의를 통해 수년을 결정했다며 올해 개최지였던 양양과 철원, 춘천에서 내년에 도민체전, 도민생활체전, 도어르신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최근 4년간 도내 스쿨존 교통사고는 46건으로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적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도내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46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세종시에 이어 두 번째로 적은 수치입니다. 사고 원인이 된 법규 위반 사항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가장 많았고 안전운전 불이행과 신호 위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라이 강원이 베트남 취항을 위한 현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베트남 항공운송사업 면허는 외국 항공사가 베트남에 취항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지난 3월 베트남 정부에 국제선 운항 중지 명령이 내려진 이후 신규 취항하려는 외국 항공사 가운데 플라이 강원이 처음 발급받았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